자, 새 컴포지션 640360 12초로 보고요. 약간 불 비슷하게 디자인 해볼까요? 레이어를 솔리드라 만들고 일단 그냥 화이트 솔리드로 할게요. 파티클 시스템 툴을 적용해 보고요. 일단 그 파티클 디자인부터 먼저 맞출게요. 파티클에서 페이디드 스피어, 그다음에 벌스 사이즈 한 0.3, 데스는 한 0.5, 그다음에 사이즈 바리에이션 한 70, 맥스 오페시티는 내비두고, 벌스 컬러 약간 오렌지색, 밝은 오렌지, 데스는 빨간색, 밝은 빨강, 트랜스포는 애드. 일단 비슷하게 해보시고. 자, 그 다음, 위로 가세요. 피직스 열어서, 그래비티를 0으로 할게요. 중력은 지금 없다라고 치고, 벨로시티는 0.1로 약하게 줄일게요. 그러면은, 내가 이런 불꽃 느낌이 나요. 간단하죠? 불꽃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, 네, 이렇게 해서 자 색감을 이제 조절하면 되죠. 붉은색도 이렇게 맞추면 되고, 이렇게 해서 네, 5분이면 만들죠. 자, 네, 어쨌든 이거는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최대한의 불꽃인데, 직선으로 일단 이동을 해볼까요? 네. 먼저 아까처럼 0 프레임으로 가서 프로듀서 X 값 0으로 하고 스탑워치 주시면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5초간 지나간다 치면은 옷빵빵에서 X 값 360으로 640이죠? 640으로 하면은 이렇게 자 로켓이 지나가는 것처럼 뚫고 가는 거죠. 요거를 조금 너무 이렇게 앞에서 퍽퍽 나오는 것 같아서 페이드 인앤 아웃 요걸로 바꾸면은 앞부분에서 좀 부드럽게 나오고요. 자, 일단 뭐 이런 상태인데 요폭 지금 연기가 나오는 폭을 좀더 좁혀주겠다라고 하시면은 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레디우스를 3이죠. 이거를 1 정도로 레디우스 XY를 1로 줄이면은 약간 줄어들고요.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벨로시티를 0.05로 줄이면은 좁아져요. 이게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들어가요. 벨로시티가 0.05. 0.06을 넣으면 어떨까요? 되게 소심해 보이죠? 100분의 1 단위로 차이가 있어요. 0.06, 0.07. 근데 파티클은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100분의 1도 차이가 있어요.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은. 그래서 파티클을 막 설정하다 보면 되게 쪼잔해 보여요. 작은 숫자 가지고 놀아야 되고. 레디우스는 다시 약간 2로 넓힐게요. 이 레디우스가 좀 올라가면은 얘네가 약간 좀 무작위성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서 레디우스 XY는 3으로 하면은 약간 가장자가 좀 거칠게 보이니까 레디우스는 3으로 좀 올렸고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고 앞에 흰색 부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벌스 컬러를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앞에 흰색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흰색 부분을 좀 조절하고 빨간색이 너무 많으니까
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, 색을 좀 맞추면 되고요. 자,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은 쭉 탄도미사일처럼 쭉 가는데 얘가 이제 좀 떨면서 가게. 자, 아래 그 U자 누르면 키프레임 보죠.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요. 먼저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위글러 패널 쳐다보시고 위글러의 노이즈 타입, 스무드, 그 다음에 디멘전은 올 인디펜던틀리. 지금은 1초에 3으로 할까요? 프리퀀시 3으로 해보시고 매그니튜드 50으로 해볼게요. 어플라이 하시면은 짠 이렇게 얘가 이제 꼬게 돼요. 이런 식으로 네, 막 이렇게 꼬면서 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. 자, 지금 디멘전을 올 인디펜던틀리로 하니까 네, 이게 아래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막 왔다 갔다 하죠. 이런 느낌. 그래서 이렇게가 이게 이제 빠른 속도라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. 타이틀 나올 때 이런 걸로도 위에 불 뿌려줄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아래 위로만 변화를 주겠다 하면은 다시 컨트롤 Z 하고 얘를 디멘전을 Y로 하시면 돼요. Y로 하고서 매그니튜드를 좀 올려볼까? 한 70으로 어플라이 하시면은 짠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아래 위로 떨면서 가는 이제 파티클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자, 뒤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간에서 그 벌스 레이트가 0이 되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물론 이제 적절한 효과음이 더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거죠. 자, 다시 컨트롤 Z. 라스트. 함수 이용법. 자, 일단 포지션으로 처음 출발하고 도착점을 먼저 잡은 다음에 네, 여기다가 함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포지션 스탑워치 알트 클릭하시면은 익스프레션이 또 추가돼요. 밑에 여기다가 위글 치고 가로 열고 5, 얼마로 할까? 50으로 해볼까요? 네, 5,50 네, 가로 닫고. 자, 이렇게 지금 자,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는 상태가 되죠.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려면은 5,100으로 해볼게요. 뒤에가 범위에요. 앞에는 주파수. 5,100으로 하면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. 자, 여러분들이 요 앞에 주파수랑 뒤에 범위를 네, 뭐 자유롭게 해보세요. 주파수를 10으로 올렸을 때 느낌이 어떤지 또 한번 보시고 되게 좀 촐싹되는 느낌으로 하려면은 앞에 주파수를 좀 올려주면 돼요. 그러면은 네, 되게 막 이렇게 촐싹되는 네, 막 이렇게 흩뿌리면서 가는 이런 느낌이 되고 네. 이건 어느 게 좋다가 아니라 그 영상에 맞는 느낌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. FX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웠던 기능들이 네, 결국은 이제 다 연동이 돼요. 연동이 돼서 어떤 하나의 또 작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FX의 어떤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자, 오늘은 모션에서 우리가 기초 때 썼던 모션 스케치, 스무더 위글러. 이 패널이, 예, 뭐, 이미지나 글자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, 파티클을 움직이는데 제어하는 요소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살펴봤어요. 자, 이렇게 해서, 예, 파티클 플레이그라운드부터 해서, 예, 그 다음에 이런, 뭐, 파티클 시스템으로 곡선 그리기, 네, 그다음에 별 흩어 뿌리기, 네, 그다음 머큐리도 원하는 위치로 이동, 네, 뭐 불 무작위로 확 뿌리는 다양한 설정들을 네,
제작을 해봤어요.